조금씩 선명해지는 12일간 행적의 윤곽. 소를 발견했던 장소로 이동했다. 제일 끝에 빨간 거 있잖아요. 자, 산 밑에. 당시 녀석이 머물렀다는 장소. 저기. 축사를 탈출한 뒤 방랑하던 녀석은 사라진 지 나흘째 되던 날 들판에서 처음 목격. 아니, 이동을 멀리도 했네요. 다시 이틀이 지난 밤 동떨어진 마을을 배회하다 이어진 길을 따라 이동. 탈출 12일 만에 딱 자수한 것이었다. 그리고 파출소에 재발로 들어간 이유가 드디어 밝혀지는데. 왜 그랬어요? 그게 제일 궁금해요. 파출소가 있는 읍내로 그러니까. 다리를 건너자마자 최초 신고제의 차량을 마주했고 골목길로 들어서며 잠시 겨우 피했나 했더니 이번엔 택시의 꼬리가 잡혔다. 뒤따라오는 택시에 쫓겨 길을 내어줄 듯 말 듯 안절부절 도로 한가운데를 보는 녀석. 밝혀졌어요. 결국 택시에 떠밀려 파출소 방향으로 향한다. 차 때문에 그랬나 보다. 떠밀려서 간 거였죠. 아, 지금 그러다 당황했네, 파출소 당황했죠. 앞을 그냥 지나친다? 하지만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에 놀라 지나갔죠. 엉겁결에 파출소로 들어온 것이었다. 이렇게. 야,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네. 야, 이럴 수가 있네요. 자동차가 서 있다. 예. 저 택시가 큰일했네요. 그것도 파출소 앞에서. 이것이 차세소 사건의 전말.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저희들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소방한테도 연락도 하고. 워낙 날뛰는 탓에 제어 불가 상태. 결국 119 구조대까지 출동했다고. 한 아이를, 아니 소 한 마리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네요. 계속 지구대를 몇 바퀴, 한 10바퀴 이상 돌아다녔으니까요. 진짜 감당이 안 되네요. 두 시간이 넘도록 고군분투한 끝에 마취총까지 동원한 뒤에야 마침내 잠이 든 채 집으로 가게 됐다는 이야기.